안녕하세요, 마믹입니다. 냥쿠대 전쟁 들어왔습니다. EX대 전쟁 진화의 핵심, 스모 진화로의 길. 얘만 있으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물음표 두 개밖에 없으니까. 일단, 혹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, 또 도령이었는지, 트레저 헌터는 안 쓰고, 그렇게 가도록 하죠. 얘 발걸음이 되게 빨라 보이네. 방금 스피드 없은 게 아닌가 살짝 위를 쳐다봤어요. 왜 제 하나를 못 잡네요. 그러니까 미는 놈이랑 김밥이랑 이렇게 둘 나오는 거죠. 그러면은 무트만 하나 나와주면 좀 편안하게 막지 않을까? 라는 느낌인데 한번 보죠. 3연타 공격이긴 한데 엄청 센것 같진 않아요. 한번 히트백 되고 죽은 건 아니고. 그리고 혼자 밀지 못하잖아요. 성을 두들기면은 몇 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뭐 전혀 안 밀리고요. 이거 3개 뽑을 필요가 없겠네. 이 정도면 아닌가? 3연타니까 3방 뽑아줘야 되나? 일단 두 마리만 뽑아보죠. 또 라인 너무 미는 것도 안 좋아가지고. 히트백 둘로 많이 잡았 이제 더안 나오면 곤란한데, 도령이 필요한가? 일단 무서워서 더 이상 배를 못 째겠네요. 그리고 무트 타이밍도 별로 못 벌었는데,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아무것도 안 나오네. 막아주는 사람이 없네. 사람이 없어. 일단 무트가 한 방이라도 때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마련됐고, 두방 맞으면 죽잖아요 무트한테. 그러면은 얘가 한 방만 때려주면 참 좋겠다. 오케이, 잘 맞았고 얘는 이제 죽은 거죠. 두번 히트백 되고, 혹시 한번더 때릴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가 전혀 없고요.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냥 죽은 거고. 조금 참았다가, 너무 많은데? 이거 완전 잘못됐다. 맨 처음에 그한 마리 잡고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으면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안될것 같은데? 일단 어떻게 해볼게요. 안될것 같긴 하지만. 시간 되돌리면 되지 뭐. 알았잖아. 일단 발길이한테 두방 맞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. 와, 이거 숫자 보소. 네, 모트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하긴 했는데. 모트가 미리 나와 있기만 했어도 이거 충분히 가능한데. 자, 실패를 바탕으로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죠. 한 마리 나오는 거는 아주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배째고. 그리고 꼭 무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양산 딜러들 많이 앞에다가 받쳐놓고 싸움을 하면은 또 잡으면서 돈이 좀 생기니까 너무 왕창 모이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삼각김밥이 끊기면은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다음부터. 김밥을 오랫동안 잘근잘근 씹어가지고, 소화를 잘 시켜야지 한꺼번에 삼키면 안 돼요. 자, 값이 싸니까 삼고기 뽑으면서 라인 안 밀리면서 돈이 조금씩 쌓이나? 안 쌓이나? 돈이 조금씩 쌓이죠. 놈도 하나씩 잡고 있고 그러니까. 성모 한 마리로 패 죽이면서 돈을, 떼돈을 벌어봅시다. 모트 꺼내가지고 패 죽이면 안 되고요. 돈이 안 쌓이는데 어떻게 된 거지? 그러면은 둘만 뽑아도 되나? 일단 테스트. 싸구려 둘만 뽑아보자. 뭐 일단 대충 되는 것 같아. 안 움직이죠? 꿈틀하고 움직이나? 아이고, 거기 쉬었다. 이러면 뭐큰 도움이 되죠. 일단 살림에 큰 보탬이 되고 있고요. 225원짜리 하나만 안 뽑아도 엄청나게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죠.
문제는 시간이 오지게 오래 걸리고 있다는 거. 와 진짜 아무도 안 나오네. 이거 잡으면 땡그치네요 말 그대로. 라인을 한꺼번에 땡기는 게 좋겠네. 무트한테 맞고 그 외 발길이랑 뭐 이런 애들한테 좀 맞으면은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요. 그럼 돈 생기고 그 다음부터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다 뽑으면은 만사 형통. 얘가 히트백이 2니까 아직 한참 때려야 되죠? 삼각김밥 머리 위에 있는 저건 뭐야? 와사비 같은 건가? 빨간 게 뭘까요?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. 한참 보고 있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네요. 일단 돈은 만렙 찍었고 무트 뽑지 맙시다. 무트는 나중에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고 나머지 모을 수 있는 애들을 모으죠? 돈 끝까지 채운 다음에 쿨 빠른 애들 위주로 모을 수 있는 애들 모읍시다. 발 너무 빠른 애는 빼고. 그러면은 좀 히트백 되면서 맞으면서 딜 좀 하면서 이러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되겠죠? 나 시간 엄청 오래 걸리네. 13,000원 언제 모으냐. 요게 그런데 그거 귀찮다고 조금 빨리 내보냈다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참을성을 유지해보죠. 자 4,000원 이제 벌었고 하나씩만 뽑아볼까? 왠지 이거 하나로도 버텨지는 것 같은데? 75원 아껴도 큰돈이 될 거 아니에요. 그렇네. 75원만 아껴도 큰돈이 되는데 괜히 두 개씩 뽑고 있었네. 그쵸? 아직 모르는 건가? 조금씩 밀리는 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하나씩만 뽑읍시다. 다람쥐만 뽑는 건 안 되겠죠? 걔는 히트백 때문에 밀릴 테니까. 왠지 궁금하다. 300원에서 220원으로 아끼는 건데. 너무 미친 짓은 하지 말고 13,350원. 지갑 최대 용량이 꽤나 많이 올랐네요. 은근히 그 사이에 냥고 티켓을 많이 까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. 요 맥스도 요 돈도 좀 꽤나 올랐을걸요? 확인을 그렇게 많이 못해봤는데 돈도 좀 많이 생기고 먹고 살만합니다. 삼고기 뽑을 돈은 충분해요. 이제 요거 맥스 찍으면 16,500원까지 올랐는데 레벨이 아직도 한 대여섯 개는 더 올라야 될 듯? 자 이제 조금씩 신경 써줄까요? 투고기로 가자. 아 이거는 너무 비싸다. 투고기만 가야겠다. 어, 그리고 얘가 성모가 발이 더 빠르네? 그럼 안 되는데? 일단 왕창 나오는 애들을 한꺼번에 때려잡고 돈이 유지가 되면 그게 베스트긴 한데요. 이런 애들 쓰지 않을게요. 일단 발길을 내보내자. 그럼 왠지 좀 될 것 같아. 여기서 좀 키트백을 좀 시켜주든지 그런 게 좋은데. 발길이가 찍어주고 오케이 히트백 한 번씩 줬고 오케이 좋아요. 좀 천천히 밀리면서 여기서 발길이가 한 세 번 정도만 더 찍어주면은 히트백도 있으니까 돈도 좀 벌리고 성모가 딜 좀 하고 있죠? 발길이가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? 죽어버렸네? 잠깐 이러면은 참호 한 번 히트백이 된 놈들이니까 무트한테 맞으면 죽을 거란 말이죠. 충분히 참았다가 라인을 당겨서 무트로 승부 봅시다. 상당히 위험한 작전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아까 한 네다섯 놈 떨어졌으니까 그 정도는 보탬이 되지 않을까? 살림에
오케이, 살림이 큰 보탬이 됐고요. 돈 많으니까 아무거나 뽑아. 이번에 무트 한 번만 더 쏘면 되는 거 아니야. 그 다음 놈들이 좀 뭉치오긴 하지만 뭐 그 정도쯤이야. 끔이지. 나이스. 아주 좋아요. 이제 밀고 나간다.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쿵원이 안고도 쌓이고 있거든요. 여유자작이지 뭐 이 정도. 아닌가? 밀리나? 빵 쏘면 전멸까지는 아니고 둘밖에 안 죽네. 이거 근데 언제까지 막아야 되지? 약간 기약이 없네요. 계속 나오네. 생각보다 오래 나오네. 괜찮아요. 무트가 쌓이면 이제 완전 게임 거기서 끝이니까. 지금 무트 안 쌓여도 요 그거 쌓인 것만 해도 장난 아니네. 성모 쌓인 것만 해도 장난 아니네. 근데 고기를 못 뽑네? 그럼 안 되지? 고기를 못 뽑으면은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다 터지면 게임 끝이잖아. 그쵸? 지금 그냥 딜로 견디고 있는데 이러다 한꺼번에 다 터지지? 이러면 안 되는데. 이 고기도 못 뽑네? 완전 딜러로 가득 찼네? 물론 이론적으로 엄청 세면은 요새 걸어 들어오는 사이에 싹 전멸시킬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. 그 정도인가? 그 정도인가 봐요? 뭐 별로 양산 딜러가 죽는 걸 본 적이 없는데? 다 죽이네? 앞에 있는 스모 하나가 죽기 전에 적을 다 죽일 정도의 화력이 나오나봐요 지금. 편안. 봐, 몇 마리 안 죽었잖아. 아, 편안하다.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나?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 건가? 간혹 한 마리씩 나오고 있는데 워낙 편안한 상태라 뭐 신경이 안 쓰이네. 여기 성모가 미친듯이 많이 모였나보다. 한 두 번 정도 휘두르면은 죽는 거, 히트백이 되는 것 같아요. 죽는 건 아니고 이제 좀 그래도 많이 죽었나? 이제 좀 많이 죽어가지고 계속 생산이 되네요. 뭐 금방 또 가득 차네. 딜러만 뽑는데도 어쨌든 해냈다.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. 한 번의 시행착오로 깼으면 뭐 준수한 거죠. 오케이, 끝. 공격력이 엄청나게 세진 않네. 너 한 발짝만 나오면 죽는다. 잘 생각해라. 빵이야. 과연 줄 것인가? 네, 안 주는군요. 다시 깨야지 뭐. 재밌었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